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성추행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코치가 이뻐해서 그런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말을 폭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넌 배신자야라는 뭔가 이렇게 뭔가 체육계에는 너는 우린 체육계를 배신한 거야. 뭐 우리 과연 우리 체육계에 뭐 흠집을 내 약간 뭐 이런 시선을 받게 되겠죠. 그러니까는 시스템이 아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가 안 되는데 그 위에 실력이 있고 그 위에 뭔가 그런 뭔가 메달이 있을지언정 과연 그 선수가 앞으로 삶이 행복할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보다는 선수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전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정에 그 가해자가 현재도 지도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.